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비디오를 만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비디오 보시면 자막 있죠? 자막. 이 자막을 어떻게 다른 형태로 컨버팅을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흔히들 보면 여기 SMI, 그다음에 STL 이게 이제 비디오 자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구독자분 같은 경우는 JSON으로 이제 그 자막 파일이 있다. 이 JSON 파일을 어떻게 비디오 파일로 바꿀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결국에는 데이터, 지오메트리가 데이터고 이 지오메트리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이냐. 예를 들면 뭐 라이노 커브를 뭐 메쉬로 바꾼다던가 포인트로 바꾼다던가 이것도 데이터 트랜스퍼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OBJ 파일 같은 경우 이것도 다 텍스트 파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이제 뭐 3D 프린팅을 한다고 하거나 STL 형식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라이노 포맷에 맞게 뭐 데이터를 API를 이용해서 바꾼다던가 결국 이런 식의 A라는 환경에서 B라는 환경으로 옮기는 그것과 결이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찍습니다. 그 수업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개념을 좀더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 OBJ 같은 경우도 밑으로 좀 내려 볼까요? 포맷이 있다고 얘기했죠. V면은 벌텍스고 X, Y, Z 그다음에 이제 W 값도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4디멘셔널 벡터네요. 그렇죠? 그다음 혹은 UV 이거 벌텍스 텍스처고요. 그다음 벌텍스 노말이고요. 그리고 폴리곤이고요.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면은 벌텍스 1, 2, 3번을 연결해서 면을 그어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뭐다? 그 OBJ라고 말씀드렸죠. STL도 마찬가지예요. STL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텍스트 결국 텍스트 문서이기 때문에 OBJ든 STL이든 뭐 여기 SMI든 SRT든 이거를 F2 눌러가지고 .txt라고 바꾸면 메모장에서 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열면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우터 루프 해가지고 벌텍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점을 표시하고 점세 개를 연결하면은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OBJ를 STL로 컨버트 시킨 다음에 3D 프린팅 포맷에 맞춰서 길게 넣고 하죠. 이거에 대한 강의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디지털 퓨처스에서 했던 거 제가 요 링크 놔둘게요. 우리 댓글에다가 이게 JSON으로 찾아보면은 여기 제가 JSON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JSON을 만들고 JSON이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수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은 소리를 끄고요. 플레이 시켜보면은 결국에는 이 바니 오브젝트들 토끼 오브젝트, 토끼 오브젝트도 보면 벌텍스 있죠? 벌텍스가 쭉 있고 그 다음에 뭐 벌텍스 노말 있고 페이스 있고 이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컨버트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예제가 비디오에 있고요. 사실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OBJ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밑에 노란 색깔 보이시죠? 쭉 내려오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 바니 오브젝트 그 OBJ를 그 이제 STL로 바꾸는 걸 했나? 하여튼 여기에 대한 비디오를 참조를 하면은 어떤 개념을 말씀드린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지오메트리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독자의 질문인 SMI 혹은 SRT 포맷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은 제가 이 파일을 먼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제가 JSON 린트에서 JSON을 쭉 이제 출력을 해보니까 보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뭐 뻔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lines라고 있고요. start 있고 end 있고. 예.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텍스트가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낼 거다. 그쵸? 포맷이 다 똑같죠? 그래서 딱 보고 아 이거 그냥 컨버트하면 되겠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SRT 포맷으로 한번 가보죠. 이게 이제 SRT 포맷인데 SRT 포맷도 간단하죠. 그냥 1, 2 그냥 넘버링 하면서 시작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llow 화살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갈 텍스트 들어가 있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형태를, 예? 이 형태로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저장시켜서 플레이 시키면 되죠. 이게 이제 하이레벨 그 이해고. 자, 그러면은,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해놨거든요. 이 예를 통해서 어떻게 컨버트 할수 있을지 한번 코드를 통해서 로우 레벨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제가 이 파일은
구글 콜앱으로 제가 공유 링크를 따로 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따라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일단은 그 우리가 JSON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쓸 거기 때문에 그 import JSON 해가지고 JSON 라이브러리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제가 함수로 묶어놨어요. 왜냐면 워낙 자주 쓰는 모듈이기 때문에. 그래서 data example JSON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죠. 여기. 그럼 여기에 examples이라는 게 제가 이제 받은 JSON이거든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패킹이 돼 있는 거고 사실 얘네들을 선택하고 Ctrl C 눌러서 여기서 이제 저는 JSON 밸리데이터에서 Ctrl V 눌러가지고 밸리데이 시키게 되면 이거 다 강의에 설명해 놨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제 좀더 이쁘게 인덴테이션이 들어가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같은 데이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example로 제가 받은 파일이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프린트해서 파스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로드 JSON이라는 선행,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이걸로 통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프린트 데이터 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데이터는 뭐다? 아까 JSON 밸리데이터에서 본 거랑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단은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겠죠?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 보시면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루프를 돌면은 이제 바깥에 이 딕셔너리에 먼저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캡션이라는 그 키를 이용해서 이 밸류에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 리스트라는 거죠. 리스트. 그리고 그 밑에 따로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도 리스트가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트 0번째에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해시도 접근해서 라인으로 접근한 거예요. 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콘솔을 찍어보면서 죄송합니다. 프린트를 해보면서 이제 나가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끄고서 이것도 다 끌게요 제가. 다 끄고 실행을 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 Shift Enter 눌러서 실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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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넘어왔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Shift 이렇게 일단 Print i 하면은 이렇게 뜨겠죠. Print i 하게 되면 이게 접근된 값들이고 지금 사실 이제 우린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뭐가다? 캡션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 캡션으로 이제 인덱스를 하는 거죠. 대괄호 열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안에 또 뭐가 많이 있죠. 근데 이거 리스트라고 했으니까 0번째로 접근해야겠죠. 0번째 치게 되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해시에 들어가면 되죠. 해시 해서 이렇게 치면은 해시 나오죠. 라인스가 나오죠. 그럼 라인스로 또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파스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예, 귀찮아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우리에게 남은 건 뭐다? 얘네들을 이 포맷을 start, end, text 이 포맷들을 SRT 포맷으로 바꿔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얘를 리스트로 담아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포맷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제가 SRT 그 example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작 시간이 있고요, 끝나는 시간이 있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겠죠. 그리고 이게 분이고 이게 초고 이게 이제 밀리세컨일 거예요 아마. 예, 1000분의 1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쉼표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문법이기 때문에 맞춰야 돼요 무조건. 그다음에 또 여기 한 칸에 스페이스가 있죠. 예, 이런 거다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저는 바깥에 리스트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그냥 출력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카운터를 하나둘씩 매겨야 되죠. 여기 보면 1, 2, 3, 4 있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를 하나 만들어 주고 얘를 이제 출력을 한번 해 보고요. 그냥 결국 얘를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야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매번 증가하니까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예. 네.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그래서 제가 그냥 출력을 해 볼게요.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꺼주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 2, 3, 4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칸 이제 띄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한칸 띄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하나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펜드 시키는데 어떤 어펜드 시키냐? 아무것도 없어요. empty. 그냥. 딱 끝. 콤마, 콤마, 더블 코테이션 끝. 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empty한 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텍스트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좀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컨버터를 해줘야 돼.
지금 우리가 받은 건 뭐냐?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작이 요거야.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1분 7초잖아요. 1분 7초 33ms이잖아요. 그럼 이걸 바꿔줘야 돼. 그쵸? 그럼 이 포맷으로 하면 1분 7초니까 67초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00, 콤마하고 01, 그 다음에 07, 밀리세컨 들어가겠죠? 뭐, 1이면 1, 이런 식으로. 포맷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분이랑 카카오톡으로 말씀할 때 제가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나머지 거는 그냥 다 똑같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제가 이걸 이해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저는 그냥 60초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만약에 뭐 다른 어떤 왜냐면 너무 이렇게 자막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스케일을 할 때도 그 함수만 건드려주면 되는 거죠. 저는 이거 60으로 나눠가지고 1분으로 빼내고 60으로 나눠서 1시간 빼내고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빠르다 했을 경우에 뭐 100으로 나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더그 듀레이션이 길어지겠죠. 일일이 다 손으로 할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버터의 어떤 핵심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뭐다? 요거라는 거죠. 일단 보죠. 스타트, 엔드, 그 다음에 제가 텍스트 부분도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텍스트가 또 어레이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보면은 자, 제이슨 보게 되면은 아, 이거보다 이게 편하겠다. 보면은 어레이로 들어오는 경우 있죠. 어레이죠, 이거? 예, 맞잖아요. 어레이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붙여줘야 돼요. 하나로 콘케티네 시켜야 돼요. 이 콘케티넷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기 강의에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보시고요. 스트링 할때다 만들어 놨어요. 볼까요? 앞부분에 있을 거야. 파이썬 부분 해가지고 여기 문자열 여기 보시면 있어요. 여기 문자 여기 이거 보면은 다 나와 있다. 사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이것만 좀 보세요. 그러면 좀 파이썬 개념이 잡히니까 기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루프로 돌면서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또 이게 한칸 띄워진 이유가 뭐냐면 야 붙더라고 텍스트들이. 그래서 제가 스페이스 한칸 줬죠.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첫 칸도 한칸 띄워지거든요. 항상 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붙이 없고 if else then 구문을 써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텍스트라고 하면은 그냥 집어넣고 두 번째부터는 띄어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게 간단한 기본 이제 그 파이썬 데이터 프로세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두적으로 그냥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트라는 부분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시간도 붙였어요. 시간도 여기 스타트 시간 컨버트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얼로우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있었잖아 아까 전에. 요거 보시면 요 포맷 있죠. SRT 포맷에 한칸 띄고 요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칸 띄고 그 다음에 얼로우 하고 한칸 띄고 이렇게. 걔네들을 이렇게 서로 다 더했어요. 더해서 Shift Enter 누르게 되니까 에러가 나네요. 자, 에러가 왜 날까요? 아, 이게 이제 함수가 정의가 안 됐다고 나와서 얘를 Shift Enter 한번 쳐주고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쭉된 것은 보기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동일한 포맷이 됐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첫칸 띄어져 있죠?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결해 보세요. 앞칸 요거 되게 간단합니다. 어쨌든 포맷에 문제 없이 다 들어왔어요. 시작 시간, 그 다음에 밀리세컨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끝 시간, 분, 초, 그 다음 밀리세컨 끝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그 중간 이 듀레이션 그 간에 이제 출력해야 될그 텍스트들이 여기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저장을 하면 되는데 우선 이제 저장하기 앞서서 요 컨버트 하는 거에서 좀 봐보죠. 이렇게 이제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대충 했거든요. 그냥 받아가지고 아 질문을 받은 지꽤 됐는데 한번 뭘까 좀 답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작업을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런 것들 해결해 주는 함수도 있어요.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걸 찾아 써도 되고 예를 들면 뭐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도 시간대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판다 라이브러리를 찾아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는 거고 우리가 문제, 정해진 문제를 갖고 어떻게 나눠서 이걸 쪼개내서 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갖고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풀어서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좀 간단하게 구두로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근데 이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T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엔 뭐가 들어오냐면 찍어보죠 한번 프린트해서 T라고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T라는 건 결국 그냥 숫자죠. 숫자. 숫자가 쭉 들어온다고요. 숫자가 쭉 들어오고 이 숫자들을 이제 우리는 나눠줘야 돼.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1분 그 7초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일단 저는 하나둘씩 그냥 풀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t가 60보다 작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얘를 가져와서 이 t라는 문자를 제가 죄송합니다. t라는 숫자를 이걸 문자로 바꿨어요. 문자로 바꾼 다음에 뭘로 스플릿 했냐면 이 점으로 스플릿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했냐면 초랑 밀리세컨을 분리를 했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가 예를 들면 9초. 10초 안 되는 거죠. 9초보다 작다면 이거를 실행을 하고 만약에 뭐 10초, 11초 이렇게 넘어가는 뭐 59초까지 넘어가겠죠. 60초부터는 1로 분위기 올라가니까 이래선 여기 밑에를 프로세스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을 하나 더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얘가 이제 보니까 제 파이스라다 보니까 그 밀리세컨이 막 9자리, 10자리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소수점 3자리까지 딱 이제 더 이상 출력하지 마. 거기까지만 딱 끊어줘. 라는 이제 스트링 그 파싱 문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파이썬 그 어레이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60초 이하는 이렇게 파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분 넘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나누면 되겠죠. 예. 나누면은 초를 나누면은 분이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뭐60 나누기 60을 하게 되면 1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분을 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듈리 오퍼레이션.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눈 다음에 나머지 값을 리턴시켜주는 거죠. 결국 그거는 세컨드가 되는 거죠. 이거 제 아워까지는 안 갔는데 여러분들이 아워가 만약에 들어가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코멘트 아웃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합니다. 예, 이게 9분까지면은 그냥 공 하나 붙여서 이 포맷을 유지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죠. 그냥 초도 마찬가지로 초도 만약에 9초까지면은 공 하나 더 붙여서 09초로 바꿔주는 거지. 왜냐면 스트럭처 자체가 그러하니까. 그리고 밀리세컨 같은 경우에 소수점 이하이기 때문에 그 뒤로 가는 걸 자르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혹은 필요하면 이제 요 신택스를 써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워 컨버터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00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구조가 이러해요. 그리고 콜론 붙이고 그 다음에 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한다는 거는 스트링이 갖다 계속 붙는 거야. 예. 그래서 미닛 들어오고요. 콜론으로 나눠주고 세컨드 들어오고 콜론으로 나눠주고 그다음 밀리세컨드 들어오고. 그래서 얘를 리턴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하는 거는 복잡하다 싶으면은 결국에는 그뭐 100초, 200초 이거를 몇 분, 몇 초, 몇 밀리세컨드로 쪼개주는 거야. 그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보면 100초, 1, 2, 3 밀리세컨 있다고 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1분 40초, 그 다음에 1, 2, 3 밀리세컨이 나왔죠. 네, 잘 작동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터 시킨 거고요. 다시 Shift 엔터를 눌러서 볼까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좀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시켜야겠죠. 네, 저장하는 것도 제가 따로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하나당 이제 내려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터를 치는 거야. 안 그러면 다 갖다 붙거든요. 아까 요거처럼. 요거처럼 다 갖다 붙거든요.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SRT 포맷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갖다 붙으면 아마 해석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제가 저장할 때는 물론 보여지게 이렇게 보여진다고 저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칸 내려쓰기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다 라이트 한 다음에 이제 크로스 시켜가지고 파일을 닫아주는 거죠. 자, Shift 엔터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메모리 올라간 거고요. 포맷 파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시킬 그 리스트, 마이 리스트로 저장했잖아요. 여기 위에서 그쵸? 마이 리스트로 한 것을 제가 Shift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example SRT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예, 결국 얘가 얘로 바뀐 거예요. 그쵸? SRT 포맷이 이제 이러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예그젠플을 이걸로 보여줘서 했는데 Frozen이거든요. 그래서 쭉 가보면 동일해요. 숫자 나오고 몇 번째냐,
시작점, 끝점. 이것도 세 자리로 잘랐죠. 밀리세컨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들어갈 텍스트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걸 레퍼런스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이그젬플들이 여기 이렇게 이제 파이널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예. 문제 없고요. 만약에 한 가지 그냥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 아까 띄어쓰기 하려고 제가 인위적으로 띄었죠. 어떻게 보면 다 트릭인데 텍스트 어딨어? 밑에 있구나.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띄어쓰기가 없으면은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하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돼요. 예. 이것도 록다운일 텐데, 그쵸? 예, 이것도 게이트웨이일 텐데. 이게 지금 한 칸이 없어서 그래요. 리스트가 그냥 붙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트릭을 썼다. 트릭이라기보다도 이런 방식을 썼다. 다른 방식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꼭이 방법이 맞아, 막 이런 건 없고요. 거기 맞춰서 자기 생각을 코드화 시키면 된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보시면은, 저장이 안 됐나? 다시요. 올라가서 클릭해서 Shift,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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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잠깐만요. 클릭을 하면은, 네, 다시 제대로 불러와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무비를 하나 이제 올려봤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비디오 플레이 시킨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하면 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돼서 제가 이름을 두 개를 같은 이름으로 했거든요. 이 폴더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일단 이름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름 같이 하고 MP4랑 두개 똑같죠?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제 가져와서 저는 이제 곰플레이를 썼거든요. 곰플레이에서 이제 될 겁니다, 플레이가. 자, 여기 텍스트 나오죠? 예,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 4초, 7초 쭉쭉 나올 겁니다. No, no, don't fight, don't fight.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컨버트 시킨 거죠. 네. 제 친구네, 고양이를 봐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스트링. 결국 그냥 텍스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A라는 포맷에서 B라는 포맷을 바꿀 거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텍스트 그 자막을 컨버트 시킬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강좌처럼 결국은 지오메트리를 다루기 때문에 그 지오메트리 데이터 결국 디자인 데이터들을 환경에 맞춰서 컨버트 시킬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라이노 환경, 뭐 마야 환경, 아니면 뭐 맥스라든지 아니면 웹GL, 아니면 여러 여타 플랫폼마다 데이터를 다루는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포맷이 따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라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